금요일인가 네가 만나 잘했던 날이 그 시간 이후로 난 너와 나 생각해봤어 무슨 일일까 아니 무슨 말을 할까 아니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금요일이 왔어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밖에 걷는 걸 느껴 온 맘만 말도 못한 채 네 옆에 서 있는 내가 널 안아볼 수 있다면 여기까지였던가 거길 가도 될런가 애매하기만 하다 나의 손을 그어줄던가 네가 나를 잡던가
QA 1004. こまね 제발 멈춰. 구독 멈춰. 고마워서 또 어디로 도망치고 싶은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아이, 그거나, 그거나. 어우, 얼얼하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어떡하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어떡해. 그러게, 오늘 무슨 날이지? 꼬님은 이제 혼내주면 되고, 이제 택배 박스로, 선물 박스로 혼내주면 되고. 오드리님 어떻게 혼내주지? 저 사람 혼내줘야 되는데. 주방에서 오고.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고마워! 어? 어떻게 후원을 했어요? 후원 어떻게 했어요? 막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했대? 아니 백일량님이 원 단위로 후원하셨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체? 어? 바뀌었다고요? 바뀌었다고? 그럴 리 없어. 이거 다 막아놨는데. 그럴 리 없어. 막아야 되나? 아유, 어떡하지? 이거 안절부절 뭔들 바를 모르겠는데. 이거 자주 와야겠는데. 아, 감사해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니, 트위치 이거 좀 이상하네. 막으려면 확실히 막을 것이지. 5레벨이에요. 이상해. 5레벨이요. 세상에. 어떡하지? 나도 이거 있어. 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다들. 어떡하지? 고마워서. 많이 받았네. 너무 좋다. 근데 받으셔가지고. 비트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왜 없을 때? 아, 뭐, 비트 없앤 건 잘한 거가, 저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달러니까. 불조리야?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돼. 아, 끝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비트원 막을까? 그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구만.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나는 후원 같은 거 받으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익숙하지가 않다.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봐주셔도 충분합니다. 우린 숙제 해야죠. 겁나 많은데? 나이스 하군요. 안 돼, 보여줄 수 없어요. 이 부끄러운 모습 보여줄 수 없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엄청 게으르게 보내다가 늦었어요. 게으른 토요일 주말을 보냈다. 드림님 근데 쏘고 와저 귀여운 것들을 다 받으셨다고? 대단한데? 나는 그 후원 열차로 받은 이모티콘이 있긴 한데 저런 못 보던 것도 많아요. 블럭조립은 그 저희 2주 연속으로 월요일 날 쉬는 구간 있잖아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랑 그때 하려고 합니다. 달려야죠. 지금 분류 작업도 다안 끝나가지고. 메가 메가 여기님 어서 오세요. 후유증은 잘 극복하셨나요? 머스키라 하하 아니 루라시님 레이드 감 아, 호스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난타 난타 오늘 푸점하고 오신 건가? 용항 요즘 푸점을 열심히 하시던데. 침낭 안전한 곳에 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돌아가셨어요? 아, 알록달록 산골림 칼 루나 산골림도 어서오세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복귀하셔야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도 주말마다 조롱하긴 하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울프 저런 잠깐만요 팀바 울프는 그 팀바 울프였다 나도 헷갈리는 팀바 울프였다 곰인가? 곰상! 곰상무상. 위험한 놀이 한번 합시다. 자, 뽑고. 곰상무상. 올라봐.
익어버렸다. 밀키자. 옳죠. 페페콘. 페페콘이다. 페페콘 재밌는데. 맞다. 아우, 얼얼덜하다. 도장부터 이게 뭐야. 이거는 뭐야. 내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 있길. 그렇지. 근데 해가 뜨긴 떴는데 바람이 부네. 빨리 피자, 빨리 피우자. 댕댕이 뒤에 숨어서. 어떡해? 우리 안 피하죠? 비 왔어. 힘내준다. 오, 살았어. 오, 살았어. 나무 대기를 주워보자.
힘들었다, 이거. 30분. 눈이 오네. 이야. 좋아, 좋아. 어? 여기 어디지? 어딘데? 여기 어디지? 뭐하나? 왔어요. 왔다고. 더워요. 왜 이렇게 덥지? 아, 좀 추운데 나 왜 이렇게 덥지? 모르겠다. 이렇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넣을까? 맞아. 좋아. 먹어. 마셔. 요즘 춥더라고요. 저녁에 자는데 저 선풍기를 발에다가 쬐고 자거든요. 추우니까 위에다가 쬐면. 근데 발에다가 쬐는데도 추워가지고 밤중에 끄고 자고 막 그래요. 날도 못 참는다. 김카를로스 물 안에도 숨어 있다. 김카? 수고했어. 식도. 오유 절발이네. 어쩌고 갔다 보네.
다 잡았나 그러면? 다 잡았네. 하고 여기까지는 잔다. 월동 준비야 함은 고기와 각종 물자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겠다는 춤추는 거 맞네. 똥? 오. 여기서 옆으로 갑시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 잡고 옆에 맵으로 갑시다. 배추값이요? 배추값이 금값이요? 그럴 수 있지. 하나는 어? 이겼네. 웬일로 이겼대. 우리 하나가 이겼어요 오늘은. 나는 저 옆맵에 뭐하러 가는 걸까? 아 지금 김장철이 오고 있구나. 배추가 비싸구나 이거 올해. 아 뭐 팬은 아니고 그냥 뭐 뭐 그냥 아시죠? 그냥 뭐 더 이상 팬은 아닙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 팀은 그냥 뭐 그런 팀이다. 그냥 관심만 있는 팀이다. 아 LG 팬이면서 아니다. 그 올해는 매해 다른 그 팀. 이야 이 배추가 얼만데? 배추값이 얼만데? 롯데가 2승 아닌가요? 그래도 V2 아닌가? 아 아니 모르겠다. 롯데 모르겠어요. 우리 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때 한 번 했죠 우승을. 잘 좀 해봐 이것들아. 근데 이제 저 정말 팬이었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죠. 저 10년도인가? 그때 제가 되게 산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예전에 간만에 들어갔더니 하나놈들아 니네가 뭐였지? 아무리 못해봐라 내가 팀을 옮기나 X 놨더라고요. 참 그때 나도 참 정신이 없었다 싶었는데 이제는 뭐 감흥이 없는 팀이죠. 적구나.
저 졌으면 또 졌네? 이러고 이기면 이겼어? 누가 졌어? 누가 하나같은 팀한테 진 거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딱그 수준입니다. 뭐 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티도 아니고 그냥 해탈의 단계? 대한민국 조아연님 왔어. 엄청 오랜만이신데? 대한민국님 간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주순이방에서 되게 많이 뵀었던 분인데, 저랑 그 스팀 친구잖아요. 안녕하세요. 완전 그랬던 팀이에요 하나는. 지금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뭐야, 왜 웃어? 주방 왜 웃어? 웃는 거 아니야. 웃는 거 아니야구. 아유, 저는 얼마 전에 4주년 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주말만 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직장 다니다 보니까 매번 할 수도 없고 주말마다 캐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 선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삼성을 좋아하지만 하나를 제일 좋아. 삼성이지만 하나를 좋아한다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삼성 지금 몇이죠? 삼성도 근데 기본 실력이 있어서 삼성도 뭐 못해야 중간은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도 참 헷갈린다, 길이. 왔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왔던 곳이고. 누군가? 왔던 곳이네. 길이 어디지? 8이에요. 하나가 아마 12일 텐데. 하나는 항상 꿀치죠. 하나는 그 준우승한 공개년도 이후로 맨날 꿀치죠. 세대교체 실패로 인한 마냥 꿀치다. 정답? 저 정답 맞췄어요. 상금 있나요? 상품 있나요? 여기다. 맞나? 들어온 데 아니야, 여기? 지금 뭔가 상당히 잘못하고 계신데요. 나왔다. 꼴찌가 아닌 년도 있었어요. 단 한두 번 뿐이지만, 그, SK요. SK는 잘하던 팀이니까. 아이소, 워크맨. 네, SK.
스키니는 못할수 없죠. 집 근처에 되게 가까이 그 수원 야구장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팀이 경기할 때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보스가 왔을까? 요즘 스포츠는 관심이 없어진 게 제가 관심 있는 스포츠가 축구는 잘 모르고 농구도 그냥 뭐잘 모르고 야구는 그나마 봤었는데 야구에도 흥미를 잃은 지꽤 돼가지고 관심 있는 스포츠는 현재 없다고 보는 게 이동 발판. 저희 언니가 야알못이었거든요. 근데 집 근처에 수원구장 생기고 KT 팬이 됐어요. KT 팬된 다음에 우승도 한번 했지 않나? KT? 언니와 나의 엇갈리군요. 팬질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나는 거의 매번 꼴찌였는데, 죄송합니다. 공백구 타자죠, 공백구. 아이고, 팝콘 먹고 싶네요. 맞지? 어땠지? 꼽다구나 주먹알지. 입을만한 꼽다구는 좀 고쳤나? 평상에 보면 엄청 큰거 있었는데 오늘 없는 거 보니까 아 여긴가? 엄청 큰거 있는데가? 지금요, 여기 그냥 제비첫국 맞나요? 제비첫국 이름이? 이웹 그냥 탐방하는 거예요. 그 파밍은 다 끝냈고요. 전매 파밍은 그냥 어떤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여기 지금 뉴스 있나 보러 왔어요. 뉴스 없을 것 같긴 한데 뉴스 있으면 잡고 잡은 다음에 먹고 보이는 늑대 잡고 그러는 거지. 이거 잡았었나? 기억이 안 나.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네, 7일자요. 저는 항상 7일자 하고 있어요. 소금이 많고 왜 움직여?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 먹이. 여기 작은 놈이다. 8연습 또 하고. 감사합니다. 루스가 나왔으면 더 풍족하네. 사슴이니까요. 샤시. 루스는 안 나온 거. 맞죠? 소리가 안 나고. 안 나왔다. 오! 숨 죽여야 돼요. 그냥 갔다가 밟힐 수 있어. 식량을 좀 캡시다. 식량 좀 캐고. 껍질 엄청 좋았네. 실탱. 나이스. 힘하. 스프링. 케이스님 어서오세요. 이거 몇 개는 제가 그렸고요. 몇 개는 지인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토에니 곰찌님이 만들어준 게 요거. 그리고 그 무라시꼬님이 만들어주신 게 요거. 그리고 미스트 워커 우리 공식 아티스트가 만들어주신 게 요거. 입니다. 지금 채팅 치신 저 그 무라시 그 무시라꼬님이 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 방에 금손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시라꼬니. 그니까 무시락하노. 물이 몇 개 있지? 3.6물? 3시간? 너무 많이 끓이긴 했다. 너무 많이 갖고 왔어. 너무 많이 갖고 온 거 아니니? 9.7? 버퍼 걸려? 안 되는데요. 그리고 곰찌님은 제 친구입니다. 절친이지. 체력치 막 놀라야겠네. 깔깔. 아 곰찌님과 그무시라꼬님도 뱅송을 키신답니다. 기급이시. 그 무시라꼬님은 더롱다크도 자주 하시고요. 아침 시간에 자주 하시고. 곰찌님과는 어제 멀티 저랑 같이 했었죠. 그리고 발로란트 총게임도 하고, 리듬게임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홍보해. 다 홍보해. 아, 왜 그러지? 당황해서 그렇잖아요. 당황해서 그렇잖아요. 그때 자꾸 고정을 선물하시니까 당황했잖아요. 구도 구도 아하 웃어야겠다 웃어 전래도 가야겠다. 있고. 하나씩 뽑아가야겠다. 뽑아. 뭐가 있구나? 출근 있어요? 다 있어요. 됐다, 출근해서. 20. 아, 출근하면 좋죠.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거기는. 하루만 더 있으면 주말이다. 아니야, 토요일인가? 몰라. 모르. 출근했다요 쓰신 분이 미국분이에요. 한국어 되게 잘하시죠. 미국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요. 한국어 되게 잘해. 짱이야. 마이크 작다고요? 똑같은데? 잠깐만요. 마이크가 작다고? 아닌데. 대답을 좀 줄여야겠다.
먹을까요? 이빨 상하는데. 다시 줄여! 다시 줄여! 아, 진짜? 아까 사실 마이크 그 선이 뽑혀 있어가지고 다시 꽂긴 했는데. 이상하네? 딱히 만진 건 없는데. 이상하네. 바싹 닫아봐야겠다. 앞으로. 맛있나? 케이크? 왜 우리 이 방에 경쟁률 150대1을 뚫고 정직원이 되어서 이번 주에 취직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 누굴까? 대박이죠? 저기 그럼요 그럼요 딩동댕 곰찌님이 이번 주에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사로다. 다 소문내야 돼 이런 건. 절대 소문내. 정규지 나이스. 다 소문내. 어우 씨 무거워. 왜 이렇게 무겁지? 다 소문내. 나 취직할 때는 딱 그때 한 명만 뽑는데 내가 제일 먼저 지원해가지고 바로 뽑혀버렸다. 나 때는 그런 아주 쉬운 취직이었다. 나 때는 말이야 취직이 누워서 떡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 말이야. 근데 괜히 들어갔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지원했을까? 고통의 문이 열리는 걸 왜 몰랐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걸까? 많으니까 5월만 더 하지. 그때는 진짜 너무 기뻤었다. 중소가 그런 곳인 줄 몰랐으니까. 사람이 감사한 게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거 하나만을 보고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 사람의 마음이다. 가자. 칠칠. 저희 회사가 다음 10월 둘째 주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강제 재택에 들어갑니다. 집에서 나쁜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기회다. 10월 3일, 아, 10월 6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주 나이스하다. 아니, 당연하죠. 저 실적 보고 해야 돼요. 아, 당연히 2급이죠. 재택에서 근무하니까. 아침에 출근 체크 찍고, 이제 8시 50분에 일어나서 9시에 출근 체크 찍고, 아, 이거 패치 안 했네. 입을 만한 껍데기 또 있네. 콰트로 치즈 불닭볶음면? 맛있겠다. 부럽다. 아, 근데 배 괜찮으실? 겁나 큰데요? 아, 재택하면 야간도 할수 있죠. 일어나서 이제 앉아서 바로 내 책상에서 일을 보는 거니까. 그땐 그두 주간은 방송이 좀더 있지 않을까. 아, 야간이요? 야간은 아니죠. 안 해도 되죠. 대충 그냥 일 마무리하고 대충 퇴근 체크해야죠. 그냥 켜놓나 방송을? 그래도 재밌겠다. 심심하면 이제 게임 키고. 잠시만은 도롱 말고 다른 게임도 하고. 재택이 저는 처음이에요, 근데. 거의 팀을 그냥 회사 나와서 다른 팀들은 재택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은 재택을 안 해가지고. 하하, 맥이. 혹시 강제참여? 아, 그렇긴 하지. 돌 선반 동굴. 어우, 겁나 느려. 여기에 무스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있으려나? 하나, 재택이라면서 나오라고 해요? 그건 안 되지. 되게 아니지. 아, 근데 나는 외근이 있을 수 있겠다. 외근 나오라고 그러면 뭐 코에 바람 쐬러 가는 것이 헤이하. 어서 오세요. 외근 가면 저 그냥 산책 정도? 아, 근데 외근 가면 주로 같이 가요, 저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출장도 있네. 다음 주에 논산 출장이 있네. 일본 서류요? 아, 일본 서류. 논산 훈련소는 아니고. 논산에 있는 고객이 있어가지고. 딸기요, 딸기. 그쵸. 딸기 사와야지. 왔다 봐. 목요일날 논산 가고. 또한더 있었는데? 그치? 어, 기흥도 가는구나. 저 집에서는 또 특산물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가면 살수 있어도 먹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너무 맛이 없어서. 야이!
아쉬워. 요즘 이게 추워졌어요, 날씨가. 벌써 겨울입니다. 지우지. 그쵸. 지금은 철이 아니지. 옷을 한 번도 안 잡았구나. 나와라, 김옷을. 버티자. 내려올 때 여기서 본 적은 있는데. 살짝. 응, 없어. 응, 없어. 추워. 들어가자. 들어가. 우리가 굽시다. 고기를. 이게는 놓고 하고. 저요? 아, 저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저 내년까지 할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여기 또 있다, 이불. 여기 있겠습니다. 내년까지 할것 같아요, 뭐. 쉽지가 않아요. 시작하려고 해도. 연휴 때좀 열심히 해볼게요. 연유 쩍쩍쩍 연유 라떼 연유 쩍쩍쩍. 아, 진짜 힘들어요. 찾는데도 하자세로 걸려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찾기가. 뭘 빼셨어요? 그거 이제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블럭을 제가 샀을 때에 비해서. 아, 그분이 만드신 거? 디자인하신 거? 이게 정식 출시 안 됐으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잘하셨어요. 고통받지 말고 할만한 것만 하면 되죠. 사실 오늘따라 입이 이렇게 마르냐, 바짝바짝. 눈이 말라버려. 오. 저는 레고 블럭 하드 유저가 아니라서 있는 것만으로 그냥 천천히 조립하고 말랍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취미 아니겠습니까? 야, 꽃들 진짜 많네. 댕댕이들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소리가 녔다. 저기 저 그거 살 겁니다. 바로 삽니다. 27일 날 발매라고 했던 것 같은데. F키까지 같이 포함돼서 너무 좋아요. 아이, 시끄러워. 혼나볼래? 어디 갔어? 야! 이게 190부터던가? 여기 가축키 많이 있어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놔봐라. 여기서 만들어야겠다, 사실. 여기엔 좀 올라가야 진짜. 맞아. 화살 아까운 것. 요즘 홍영 그 그래픽카드 만지신다고. 결혼도 안 하시고. 실망입니다,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형님? 맞아, 홍전파사. 근데 글카를 직접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좀 우회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야? 이쪽은. 뷰장님, 그 글카를 혼자 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 가능해요? 오, 아, 뭐야 이거? 또 버그야? 누구야? 선방장님이 본인이 판 글카가 고장났다 그러면 AS라더라고요. 아, 설득력 있다. 아,
그 방송으로 하시더라고. 놀랐죠? 저게 가능한가 했었죠. 뭐 하겠지? 만서도. 대단해 보이고, 세상. 뭐야? 저걸 인식한다고? 네, 맞아요. 오히려 게임 방송보다 더 많이 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재밌으니까 보겠지. 일로 와봐. 일로 와. 우쭈쭈쭈쭈쭈쭈쭈. 옳지. 옳지. 일로. 우쭈쭈쭈쭈. 우쭈쭈쭈쭈쭈. 우쭈쭈쭈쭈. 얘안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이게 뭐하냐? 여기 네 마리나 있더라고요. 7자인데도. 올라봐. 쭈쭈쭈쭈쭈. 주장 도망가냐? 쫄이네, 쫄. 돌보네. 얘가? 아이씨. 왜안 올라왔어? 화살이 발사가 안 됐어요. 움찔움찔하다 말았어. 안아줘요. 그럴 수 있지. 너피 났지? 바람 분다. 빨리 들어가야 돼. 설득력 있군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활 말고도 성광총이나 이런 것도 꺼낸 다음에 바로 안 쏴지는 경우가 가끔. 가끔 있더라고요. 아, 피 마음에 안 들어. 회복템 하나 먹읍시다. 회복템 하나 먹고. 저기가 잘 비벼야 약간 수직으로 떨어지는 곳이어서 잘 비벼야 합니다. 어서. 얘는 내복 하나가 없는 모자란 아이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신맵이 나오면 모르니까. 합니다. 안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뭐 해야지 어쩌겠어. 근데 하다 보면 제가 안 찾은 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 쓸데없는 희망을 안고 얘를 하고 있는데. 개선생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불닭 먹고 싶다. 요즘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자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밀가루인데, 아, 너무 먹고 싶어서. 불닭 얘기 들으니까 불닭 너무 먹고 싶다. 불닭에다가 매운 거 힘들죠. 근데 밀가루가 먹고 싶어요. 선생님, 밀가루가 먹고 싶습니다. 아, 피곤해요? 아, 피곤할 수 있지. 아우, 파인애플 피자 좋지. 피자도 안 먹고 있고, 뭐, 자주 먹진 않지만. 아니,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당분간 좀 자제를 하려고 10월달까지는 자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최고로 좋죠, 월요일. 최고로 좋은 것이요. 저는 근데 매운 게 어렵지는 않아요. 맵찔이는 아니지만, 맵찔이도 아니고, 매운 거 먹으면 약간 땀 흘리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먹을만은 해서 아직까지는. 근데 밀가루를 먹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그거랑 술도 약간 자제하고 있고, 회식도 이제 저 때문에 스탑. 야, 쟤못 먹는다. 나중에 몰아서 해. 이런 분위기. 모니짱! 모니짱이다! 그림도 잘 그리는 오니장이다. 이거 왜 이렇게 안판게 많지? 매크로패드? 아, 핑크? 핑크? 이하. 리자로 시작하는 리 박사님 어서오세요. 나는 배송 올게 없는데. 있긴 하다. 하찮은 거 빼고 이제 없어요. Q10 지르면 이제 오겠지만. 그, 차키다스 키링을 몇개 주문했거든요? 그게 11월 달에 온대요. 네, 누가 이미 썼습니다.
늦었어요. 하차하는 키링을 한 천억 개 질렀어요. 에이, 가족 차겸제 차죠. 제 지분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제안 낸. 방금 잔넨이라고 치신 저분이 하셨죠. 차예요? 차에 막 조잡한 거 붙이면 어머니께서 뭐 너는 뭐 이런 걸 붙이냐고 그러실 거예요. 그냥 차는 깔끔하게 가는 걸로 합시다. 엄마가 때문에 오지 마. 엄마가 곰소리? 곰이 여기까지 왔다고? 뭔 소리야? 아이, 진짜.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시상이. 이상해. 아니, 꾸엥 하길래 나는 무서운 줄 알았어요. 쟤 뭐야? 떨어졌어. 봤어요? 저기 밑 떨어진 거?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일단 불 피워, 불 피워, 불 피워. 어깨 맞았어. 무기 없대. 있다. 야, 우위가 없다고? 왜 없어? 장전. 잔다. 이 시키가. 죽었어요.
나 죽어. 아, 나 추워. 아, 일단 목숨을 살려야겠는데. 와, 내복 없는데. 너무 막 뿌렸다. 네, 내복 없어요. 나 죽어. 미안한데. 아무도 살자. 어, 강경이 여기 있어. 어? 아, 다행이다. 이거 있어, 이거. 어? 침낭이요? 오호호. 살았어요. 꼬님이요. 꼬님이 그랬어. 바로 저기 있네. 꼬님 저기 있네. 아. 어이가 없네? 요. 안 가. 살았어요, 그래도. 아, 네. 근데 춥다. 춥다. 와, 망가졌어. 해가 떴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서 일이나 하자. 아. 밥은 많아요. 밥은 엄청 많아요. 걱정을 하덜 마세요. 만약에 걱정하신다고 하시면 걱정을 하덜 마세요. 아니, 좀 죽자. 왜 잘 사는 거지? 그렇긴 해. 12도. 천일살기? 에이. 언젠가 나오겠지. 내가 보니까 안 뒤진 곳이 좀 있더라고. 그때 막, 장소 찍기 한다고 하면서 파밍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쭉 갈 수도 있지. 근데 이거 너무 화살 낭비하고 있긴 한데. 좀 많이 낭비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갈 때까지 가본다. 번지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산 게 좀 아까워서. 물을 마시고. 잘못 탈릴까? 아, 그거는 내 오금이 저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오금 절대 보호해야 되거든요. 오금은 보호해야 합니다. 날씨 안 좋다. 오금마. 오금마 저려. 어, 이거 어디지? 비 안 보여.
아닌가? 거꾸로인가? 아닌가? 아, 여기구나. 아이고. 졸리면 자면 된다. 할 일이 뭐 있지? 아이고. 책 읽어. 좋아지지 않을까요? 날씨가 그래도 있다 보면. 됐다. 좋아졌다. 저도 진짜 빈둥거렸어요. 오늘 저 영화를 네 편이나 봤어요.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쉴새 없이 달렸다. 밥? 싫은데? 싫은데? 밥 좋지. 어? 잠깐. 아, 저기 있다. 이거 불 피울 수 있을까, 근데? 불 피울 수 있을까? 불 피울 수 있을까? 아, 너무 좋더라, 근데. 간만에 몰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아이씨. 여기 있었는데 아까. 이게 학생 때는 그냥 노는 게 일상이니까 놀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또 나이 먹으니까, 계속 노는 게, 뭐, 양심의 가책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놀겠다. 사실 그런 것도 있다. 얘는 그림 그려놔야 돼. 어? 너, 여기 맞았니? 체력은 사실 뭐 괜찮긴 한데 양심의 가책이 박혔다. 바람 불지 마라. 혼난다니. 옳지. 눈 오네. 눈이 오네. 쪽까지 올릴 데가 없으니까. 안 놓고. 구름 같은. 안 돼! 오기 전에 차를 끌어놓자. 저만 지나면
맛있다. 요즘 가장 이상했던 곰사냥이었다. 이건 합찬하는 900냥입니다. 너무 와만파지 마세요. 매우 합찬은 900냥입니다. 16분. 주워서 먹고. 오, 첫 출근 어땠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출장 두 번의 회식? 싸하다. 고 직장? 싸하다. 어쩜. 너무 차이나? 그래도 첫 주에 그렇게 늘려 먹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새 직장. 좋겠다. 새로운 거 배우고 하는 거 재밌잖아요. 네, 배우면 되죠. 점은 누구나 바보라고요. 저희 신입 빼고 다 처음은 다 바보입니다. 저희 신입이 6개월 다 돼가는데 눈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말도 없고 정말 누가 말을 시키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타입이에요. 입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남자예요. 남자인데 정말 너무 무칭성이 없어요. 고마워마다 때문에 왜 그리고 얘가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 회사에 들어왔을 때 뭔가 잘 어리숙해 몰라 그러면 아 얘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서 그러실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처음엔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지 이제 시간 지나다 보면 적응도 하고 눈치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최근에 참 기분도 나쁘고 황당했던 일이 저도 아랫사람한테 뭐, 막 뭐라고 하지 않는 타입인데 제가 잔소리를 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맞아 쾅쾅쾅 진짜 쾅쾅 두드리면서 막 참다 참다 말한 게 있는데 이제 퇴근 시간에 부장님 가시고 이사님 가시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예, 인사를 당연히 남은 사람한테 하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문제는 이제 어떤 날에는 나랑 신입이랑 부장님 이사님 이렇게 있을 때는 이사님 부장님 먼저 가시고 이제 둘이 있다가 내가 조금 잔업하고 있으면 지가 먼저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부장님한테는 내일 뵙겠습니다 하면서 남아있는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한두번 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나가는 거 내가 불러 세워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사원이라 그래도 그죠? 아무리 남아있는 사람이 사원이라 그래도 아무리 사원이고 네가 대리라고 해도 이말 대리라고 해도 이런 말안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사원이라도 인사를 하고 가는 게 기분 예의 아니냐? 그렇게 잔소리를 했단 말인데 그 정도로 눈치가 없다는 거는 눈치가 아니라 진짜 곰찌님 말대로 인성이 안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뒷담화는 이거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은 다물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애가 신입 완전 신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서 일을 하고 왔는지 참 궁금할 정도로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찾는지 모를 정도로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신입이 있습니다. 우리 신입은 그래요.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안 그리 하나님 첫 주에 그렇게 출장 두번간 거는 되게 애석하지만 우리 신입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입은 하.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인간. 요즘, 아니, 그 말이 나오게 맞는단 말이죠. 근데 요즘 것이라 그런 게 아니고, 얘가 인성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 욕을 먹이는 게 아닐까. 아무튼 그래요. 우리 신입은 이래요. 어? 잉에다가 A 붙이면 인가잖아요. 인가 한 건데. 너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중고 신입이잖아요. 중고 신입은 안 쳐줘요. 그리고 내가 팀워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진짜 말을 안 시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나이도 막 적은 것도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안 그리 하다님 화이팅. 새거 아니잖아요. 인하 서른도 때려야 되는데 내 손바닥이 아플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애가 어리숙하니까 끼워주려고 해도 잘 못 들어가니까 아쉽기도 하죠. 아, 5분만 더 뒷담을게요. 그럴까요? 아, 지금 생생합니다. 1080 생생합니다. 필카는 한 내년쯤 바꾸지 않을까. 저기 3080이 있어요. 보셨죠? 잘 돌아가는 3080이 있기 때문에. 신입 뒷담화 조금만 더 하자면, 애가 회식 자리에 가서 고기도 가장 큰 거 주워 먹고, 고기 익으면 치 가장 먼저 주워 먹고, 자리도 가장 좋은 데 앉고, 술 비면, 음료 비면 지가 가져올 생각 하나도 안 하고. 3080 왔어요. 아, 못 보셨나? 그 바람개비 잘 돌아가는 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2차, 뭐 1차 끝나고 2차 가면 이제 자리를 앉잖아요. 지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죠. 그것도 3080이지. 그렇죠? 아니, 신입이라고 할 수가 있나? 걔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뭐 사시려고 하실까? 궁금하다. 신입. 뭐, 그 친구도 뭐, 할 만큼 하다가 지가 알아서 뭐 처신하겠죠. 키보드? 키보드? 언제 온대요? 배송조회 해봐요. 배송조회 하면 되지. 당장 와. 당장 오라고. 좋다. 나는 내년 1분기 캡슐 절대화 제발. 너무 보고 싶은데 실물. 헤드셋이요? 저기 헤드셋 하면 저기 저 CP더블링님이 또 음향기기에 일가견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헤드셋이 좋을까요? 보고 싶다. 아, 잘 몰라. 헤드폰을 아시는구나. 헤드셋. 그 가격대 정하시고 그 가격대에서 평이 제일 좋은 헤드셋 사면 되지 않을까요? 헤드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헤드셋이 하이엔드 레벨이라서 뭐 차이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차하 비싼 거 커세요. 저거 가격이 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좀 있을 것 같다. 이어폰 블루투스 리시버 사 그 뭐라고 그러지? 용어 잘 모르겠다.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그 조그만 네모난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폰이랑 블루투스 통신을 하면 네모난 기기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딱 꽂으면 이어폰에서 폰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런 거 썼었는데 동그리는 아니고 뭐라 그러지? 아유, 목 상태 또 거시기하네. 에코라고 하셨나요? 에코라고 하셨나요? 무하 아빠 아빠다. 에코죠, 에코. 저는 키크
그런 큐 텐이 풀리면 바로 구입을 한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신 그 비용으로 아주 좋은 제가 아주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잘 사고 있어요. 쓸 때마다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도 구독비로 산 거고. 응? DAP가 뭐지? 그럼요. 커스터. 시민님 돈들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요. 키보드 샀어요. 그래픽카드는 1080에서 부족한 게 없어서 당분간 계속 쓸것 같고요. 계속 쓸것 같습니다. 아, 절로 갈까? MP3 플레이어. 그렇구나. 들어가면 있는 게 없지. 있는 게 없지. 4000번 때는 별로 안 좋다고 하시던데. 아빠가 1등이죠. 와, 195만 회전. 대박이다. 전부 무엇? 전부. 잘 되는데? 왜 거짓말하노? 왜 거짓말하노? 바람 분다. 사실 거예요? 작품 시리즈? 안 좋다고 하신 것 같은데. 뭘로? 난 룰렛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1400 들어가지고 확률이 어마무시합니다. 키보드를 살수 있는 건제 달러화가 있기 때문에. 254. 젠장. 310. 몰라? 3090? 3080 Ti? 3090? 와, 엄청 비싸다. 저는 현재 PC 사양으로 만족할 겁니다. 발열도 엄청나다면서요. 네.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 맞다. 나 화사만들을 왜 했지? 50은 좋아질까? 나는 남들 사는 거 구경해야지. 남들 사는 거 구경해야지. 오우, 무서워. 노노. 난 당분간의 지름은 키보드 빼고는 없을 것으로.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온도가 영상이다. 콜 오브 듀티? 키보드 오시면 그거 조립 방송 하셔야지. 와라. 화살대. 화살. 절대. 아, 다 날렸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그 커스텀 키보드.
아직인가? 그건? 아빠, 왜 그랬어요? 먹추이. 이거나 팬 오차. 돈은 뭐다? 불쏘시개다. 불을 쏘시는 데 쓰는 거다. 맞잖아요, 불 쏘시게. 책이나 읽다 갑시다. 어둡다고 할 건가? 오늘부터 끊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다시 도박을 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왜요? 왜 쪽팔려요? 내가 쪽팔려요? 채널 포인트요? 채널 포인트는 소리 사고 그다음에 아 채널 포인트 그냥 포인트 글쎄요 저잘 모르겠어요 그 쓸모가 뭐지? 붉은 머리 오목 누님 안 좋지? 지금 줘야겠다. 지금 주자. 채널 포인트. 워마다 때문에 어떻게 위위위 워마다 위위 안 물어봐. 보상 4시간 5분. 40분 해야겠다. 똑같이 30분 누가 지나간 소리가 들렸는데 뭐지? 30분 자 보지 봐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에요.